예, 반갑습니다. 제가 별 능력도 없으면서 스님들한테 이렇게 초청받아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이제 영광스럽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스님들이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충실하게 강의를 해드릴지 사실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오늘 처음 경험하거든요. 제가 이제 강원에 가가지고 특강은 해보고 기초선언에 가서 이제 특강은 해봐도 이렇게 이제 중진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실제로는 굉장히 내가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가 부실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시고 저는 이제 제 개인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중놀이 하면서 물론 스님들도 목표가 다 계시겠지만은 중놀이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놀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표는 이제 견성성불에 있는 건 알기는 압니다. 알고 그렇게 이제 모두 중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간혹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희망 상황이 되어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아주 신념화 되어 가지고 철저히 그렇게 또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라도 이 육조 단경을 통해서 목표를 분명히 이제 우리는 견성성불에 있다는 거 거기에 이제 그런 신념을 세우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성도한 이후에 자기를 바로 보는 거하고 이 세상을 바로 보는 거하고 분명히 이제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제 성도한 후에 자기를 바로 보고 또 세상을 바로 보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보는 거하고 세상 보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우리가 출가라는 말이 부처님이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이제 우리는 배우러 온 겁니다. 실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시각을 이제 우리는, 단박에 그냥 체험을 해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뭐,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부처님은 이제 성도하신 후에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이고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이제 자기와 세상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체험을 해가면서 가는 것이 수행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그걸 인생관이라 해도 좋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건 우리는 세계관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먼저 이제 배워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이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참선 화두 들고 참선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수행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수행법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듣기는 이제 주지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각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스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그 일이 이제 수행하고 연결이 돼야 본인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남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너덧 차례를 통해서 육조단경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제 서로 이 얘기를 이제 논해봤으마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이제 주최하는 책임 스님한테 얘기하다가 내 얘기를 듣고 의문이 난다든지 또 그동안에 이제 중놀이 하시면서 궁금하고 잘 풀리지 않고 의문이 있는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같은 도반의 입장에서 기탄 없이 우리는 막 서로 터놓고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각 분야에서 생활하고 활동하시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끼고 또 그 일에 대한 이제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느끼면서 정말로 아 내가 참 머리 잘 깎고 중이 잘 됐구나 하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이제 가지면서 그렇게 생활이 되도록 그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저도 노력하지만은 여러 스님들께서도 그런 이제 마음으로 같이 이제 호응을 해주시고 듣고 서로 그 기탄 없이 그렇게 서로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이 강의를 듣겠다 하는 그 이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를 해서는 좀 안 됐습니다만 저는 현재 지금 왼쪽 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가 나빠가지고 절에 이제 수양 왔다가 그 길로 바로 중이 됐는데 이 폐병이 이제 나로 하여금 이제 굉장히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나를 괴롭혔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중도 됐고 그래서 중되고 난 후에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스님들 연령쯤에는 저도 굉장히 이제 갈등하고 그렇게 고뇌를 했어요. 하다가 조금씩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 중놀이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거, 재미 같은 걸 조금 느꼈어요. 느낌이서 그래 몇 년이 또 지내가니까 정말로 내가 스님이 잘 됐다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도 100%는 제가 큰 소리는 못 합니다만은. 다시 이제 내가 젊어진다면은 역시 이 길을 나는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견성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큰 직연이 난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한 정견이 조금 이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 보는 거하고 자기 보는 거 그 견해를 우리는 이제 배우러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되풀이 얘기한다면은 정견입니다. 정견. 그래서 이 정견이 서야만이 이제 내가 왜 이제 여기 와서 머리 깎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지 하는 그 생활에 대한 이제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도반들이 그럽니다. 저하고 친한 도반들이 한 45년 그냥 옆에서 서로 보고 살아왔는데 스님은 요즘 정성기입니다 이러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건강이 참 안 좋았고 항상 골골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60 넘으면서 오히려 건강도 좋아졌고 요즘 뭐 상당히 왔다 갔다 저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또 그 자체를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즐겁게 이렇게 지내면서 작년에는 외람되게 내가 야 선센터를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법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연인지는 몰라도 총무원에서 이제 그 선센터 한다고 원장님이 나보고 그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런 얘기까지 이제 주고받고 했는데 그래 요즘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내 힘으로 뭐 선센터 만들고 그걸 운영하고 그런 건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정견 세우는데 도움 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교육하는데 조금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요즘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막 내 가는 곳이 선센터라고 생각하자. 어디든지 막 내가 있는 것이 선센터하고 내캉 만나는 분들이 이제 뭐 선이라 해서 저는
꼭 가나선하는 참선만선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도반으로 생각하고 이제 선에 대한 이 얘기를 논하면서 내 가는 곳이 선이고 만나는 분들이 선을 함께 하는 도반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누가 날 이제 좀 와서 괴롭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짜증스럽게 생각도 들다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모든 분들이 좀 날 애먹인다 싶어도 아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여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저 뭐 건강 염려하시고 또 이런 어려운 질문에가 내가 답변 못 할까 봐 그런 이제 염려는 하시지 말고 하십시오. 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서로 의논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제가 그 신문에 광고 난 걸 봤어요. 비구비구니게 받고 15년 이상이라야 이제 수강 자격을 그걸 했던데 그러면은 이제 행자 생활하고 사미 생활하고 합하면 거의 20년 다 넘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그런 이제 견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래서 강의를 했으마 그렇게 이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조 단경은 실제 저는 이제 나가서 이제 이 어록 강의는 서장 선요를 주장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육조 단경 강의는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이고 이거를 이제 타느 스님이 이제 번역돼 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보고 육조 단경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강의하면서 한 두서너 차례 제가 이제 훑어봤는데, 물론 이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선녀나 이제 서장이나 그런 어록보다는 이제 육조 스님이 단경이 좀 쉽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종도 그 후기에 니리 와가지고 격애돌이 어려운 소리를 많이 했죠. 초기 선종에서는 말이 굉장히 쉬웠어요. 육조심 이후에도 마조심이나 백장심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어려운 격애구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설명하다시피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후대 그 선종보다는 이제 말들을 굉장히 그 쉽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조 단경도 저도 이제 이거 한 두서는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거의 육조 스님 만난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깨쳤어요. 그 자리에서 깨쳤어요. 은하의 도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강의가 부실하더라도 스님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이 가운데서도 은하에 대오 안 한다고 누가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 단경이 이제 육조 스님을 통해서 나온 이후에 이 성가에 미친 영향도 엄청나게 크지만은 실제 이제 중국이나 이 동남아 쪽의 정치나 경제나 또 심지어 이제 뭐 서해니 다도니 또 뭐 꽃꽂이니 해가지고 그런 이제 문화 예술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친 겁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피부로 못 느끼고 계셔서 그렇지 이 육조심 육조 단경 나온 이후로 이 조사선이 이제 우리 생활에 지금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어느 분야에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거는 이 6조 단경 내용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제 그 지침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운문스님 같은 이는 이제 뭐 6조 단경을 통하든지 뭐 조사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가게 되면은 매일매일 존날이 된다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존날이 된다. 그래서 이 6조 단경의 가치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받고 6조 스님 견해에 이제 접근해 가려면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또 마음에 이제 평화로우라고 또 자유로우라고 하는 이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들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제 여기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밖으로 그런 이제 조건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6조 단경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밖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밖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 말과 꼭 같습니다. 그거는 밖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하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절대 밖으로 어떤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이제 얘기한 거는 여기는 없습니다. 안으로 우리가 그 행복의 조건을 찾는 이 얘기 이제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또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밖으로 혹시 이제 밖으로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행복의 조건을 이 단경에서 찾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 안으로 이제 행복의 조건을 찾는데 6조 단경이 철저히 이제 그 이제 얘기가 잘 돼 있고 또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이제 이분은 안으로 찾는 그 조건을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된 말이 여기에 이제 실려 있다. 그게 우리 같이 체험 안 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완전히 체험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은 거의 이제 육조심의 행장택입니다. 행장택이니까 여기는 뭐 별 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한문을 이리지 않고 그냥 이 원문을 보면서 쭉쭉 세 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죠.